오늘의 선물 주제는 핑거톡. 핑거톡. 네, 핑거톡인데 핑거톡이 뭐냐면 스마트폰 홀더입니다. 네, 스마트폰 이제 손가락을 위한 네. 스마트폰 홀더예요. 그래서 핑거 그립으로 쓸 수도 있고요. 첫 번째 핑거 그립으로 쓸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이어폰 쓰시는 분들 이렇게 빼서 뭐 이렇게 주머니 넣기도 그렇고 그쵸. 뭐 덜렁덜렁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감으면 돼요. 네, 여기다가 이어폰 감개로 감는 역할로. 네, 이 핑거톡 활용법. 이게 스탠드로도 쓸수 있어요. 네, 스탠드로 이제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놔두면은 스탠드로 쓸수 있습니다. 또딱 해서 자동차용 그 홀더와 함께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디자인적으로 디자인이 저희가 이렇게 가까이서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 디자인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저희 이것도 이제 이벤트를 해서 좀 나눠드리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하면 나눠드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오테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이벤트 선물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의 선물 주제는 핑거톡. 핑거톡. 네, 핑거톡인데 핑거톡이 뭐냐면 스마트폰 홀더입니다. 네, 스마트폰 이제 손가락을 위한 네. 스마트폰 홀더예요. 그래서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일단 이렇게 걸어서 우리 너무 커지잖아요. 요즘 점점 커지고 네, 있어요. 화면이. 아이폰도 이제 작은 거뭐 작고 나발이고 다 버렸어요. 계속 커지고 있어요. 리모컨만 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져가지고 손가락이 다안 닿아요. 네. 그리고 엣지를 쓰는데 그 손에 살이 쪄가지고 그런지 옆에 이게 하고 자꾸. 있으면 계속 닿아요. 이게 막 눌리고 저만 그런 게 분명히 아닐 거예요. 제가 이거 댓글에서 엄청 많이 봤어요. 갤럭시 막 나오는 거에서 엣지 좀 제발 버려라. 엣지 좀 없애라. 막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얘가 이렇게 그 톡톡 거리면서 빨대, 저 어렸을 때 미술 시간에 이거 물통 또록 아 또록 맞아 하는 맞아 그런 맞아 느낌? 맞아 그런 거 아직도 쓰나? 쓰겠지? 물 담아가지고 쓰겠죠. 이렇게 막 물감 했는데 그래서 그것처럼 이렇게 톡톡 거리면서 나왔다 들어갔다 합니다. 그래서 다 넣었을 때는 좀 얇고 핸드폰 두께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손가락이 딱 맞아서 이렇게 그 핸드폰을 쓰기에 한 손으로 이렇게 치기에 좋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우리가 또그 브랜드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포장이 일단 포장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핑거톡 이렇게 적혀 있고 여기 막 규격도 다 나와 있어요. 죽여. 지름이 4cm고요. 지름이 4cm고 그리고 다 뺐을 때 2.4cm가 튀어 올라온다라고 돼 있습니다. 굉장히 고퀄리티예요. 핑거 그립으로 쓸 수도 있고요. 첫 번째 핑거 그립으로 쓸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이어폰 쓰시는 분들 이렇게 빼서 뭐 이렇게 주머니 넣기도 그렇고 그쵸. 뭐 덜렁덜렁 놔두기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다 쓰고 나면 빼겠지만 이어폰을 잠깐 이렇게 놔둘 때는 어떻게 뭐 핸드폰에 보통 감아요. 네. 핸드폰에 보통 감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감으면 돼요. 네, 여기다가 이어폰 감개로 감는 역할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이 핑거톡 활용법. 이게 스탠드로도 쓸수 있어요. 네, 스탠드로 이제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놔두면은 스탠드로 쓸수 있습니다. 이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네, 이걸 붙이는 위치가 중요한데 잘못 붙이셔도 저희가 이게 하나 더 나가요. 하나 더 나가고 그리고 이게 또 씻으면은 잘 떼면 네. 씻으면은 또 다시 쓸수 있는 그런 재질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쓰림이 굉장히 세서 뜯으면 못 쓰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하나를 더 드립니다. 하나를 더 드리는데 그 위치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어디 붙이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입니다. 그쵸.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이게 보여드리는 거는 이렇게 중간에다 붙였는데 이건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그 샘플 처음에 만들면서 이제 제 거에 붙인 건데 저는 이렇게 보시면 중간에서 약간 치우쳐지게 붙였어요. 중간에서 네. 약간 오른쪽으로. 오른손에 가깝게. 네, 그래가지고 이걸 딱 했을 때, 이 손바닥이 이렇게 남아요, 손가락이. 네, 손바닥이 이쪽으로 가서, 그래서 이렇게 잡히니까 엣지라도 닿이질 않아요. 내 뚱뚱한 손바닥, 내 뚱뚱한 손바닥이 닿이질 않아요. 그리고, 이거 S9 플러스인데, S9 플러스인데 이게 꽤 커요. 꽤 큰데 이것도 제가 이렇게 잡는 식으로 잡으면 이게 끝까지 가요. 이게 내릴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내리고 뭐 이렇게 끌고 하는 이제 핸드폰 전 범위에 손가락이 닿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거 나오기 전에 그 핸드폰 있잖아요. 원래 쓰고 있는 거.
원래는 그 고리형. 네, 이 홀더를 고리형을 많이들 쓰세요. 그래서 이제 고리형을 썼었는데 이게 또 내구성이 조금 단점이 있어요. 이게 물론 오래 가는 것도 있는데 아무리 비싼 걸 사도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차로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구조적으로 네, 유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물론 얘도 좀 헐렁헐렁해지긴 해요. 많이 쓰면 이게 톡톡거리는 게 그렇지만은 얘가 나중에 가면 막 달랑달랑 빙글빙글 빙글 돌죠 그냥. 이렇게 네, 달랑달랑 거려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네. 기존에 나왔던 거는 여기 저희 뭐 로고랑 이미지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쓰면 가려져요. 아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지워졌네. 다 이게, 지워졌어. 아 예. 네. 손이 많이 가니까 근데 이거는 이게 깨끗하게 쓸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손이 가는 게 아니기 네. 때문에 그 홀로그램이 되어 있는 부분은 손이 닿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써도 이 예쁜 이미지를 계속 좀 간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디자인적으로 디자인이. 예, 저희가 이렇게 가까이서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 디자인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디자인이 첫 번째는 네오테크 신형 로고와 함께 그 서스펜션 쇼컵쇼버 네, 코일오버 타입의 쇼컵쇼버의 반 정도 모양과 한 3분의 2 정도의 모양과 저희 로고가 들어간 모양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이제 우리 그 네오테크 제품 중에 브레이크 중에 가장 잘 나가는 브레이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색상이 이제 빨갛게 돼 있어가지고 뭔가 뭔가 이게 브레이크 느낌이 나고 그다음에 이 라인을 이렇게 따서 해놨어요. 이렇게 약간 설계도처럼 네. 설계도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또 라인이 홀로그램이에요. 네, 홀로그램이라서 보시면은 막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되게 뭔가 눈이 가요. 이렇게 쓰고 있으면 오 뭐야 이렇게 가고.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넣거든요. 네. 이렇게 넣으면 온전히 다 보여요. 네, 이렇게 딱 쓸 때 정말 차쟁이 같아 보여요. 정말 이거 하고 있으면 차 튜닝에 미친 같아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거 입고 이제 이렇게 딱 하면 난 네오테크 차쟁이다. 티셔츠 입고 이렇게 이것까지 차부심. 딱 하면 네, 뭐 거의 뭐 차 또라이 인증 뭐 이렇게 딱 될 수 있는 차쟁이 이템 네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만들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얘기하자면 이거를 디자인을 예쁘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동그랗잖아요. 제가 왜 이걸 또 선택했냐면 동그랗길래 와 브레이크에 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브레이크 사진 잘 나온 거를 넣어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딱 넣어가지고 이제 샘플 딱 만들었는데 이게 뭐지? 야 이거 뭐, 완전 그 뽑기 500원짜리 500원짜리 뽑기 넣으면 나올 것 같은 나 엄청 비싸게 주고 샘플링 했는데 그래가지고 엄청 실망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것도 첫 번째가 아니에요. 이거 처음에 만들었다가 막 이렇게 했는데 홀로그램을 이제 라인에다가 홀로그램을 그 입히는 시도를 마지막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저희 취향 저격. 네, 취향 저격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의 이 예쁜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거 저희가 막 사진도 올려드리고 온라인몰에서 또 그 판매를 하게 될 텐데 네. 이거 보시면은 차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진짜 바로 와요. 오씨 하나 갖고 싶은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심플하고 단순한데 그죠? 되게 괜찮아요. 예, 예. 디자인이나 이거는 100% 디자인이 다 한 거예요. 예, 디자인이 되게 예뻐가지고 그렇고 아 참 이게 또 우리가 차쟁이잖아요. 이 안에 그 스틸 플레이트가 얇은 게 들어가 있어요. 스틸 플레이트가 얇은 게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 차량용 자석 홀더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그냥 사서 붙이시면 바로 붙이면은 그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작용점이 멀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거 띄운 상태에서 쓰시면 이렇게 힘이 없어서 이게 자석 홀더가 떨어지거나 그리고 이게 또 무게를 생각해서 안에 두껍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자석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예, 자석이 있으면 핸드폰에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을 한번 거치다 보니까 좀 자석이 약한 약해. 홀더들은 얘가 잘 안 붙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안에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좀 강력한 홀더를 쓰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사서 붙이시면 바로 딱 해서 자동차용 그 홀더와 함께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거의 뭐 차쟁이 취향 저격이에요. 예. 기능부터 디자인까지. 예. 그리고 또
검정색 좋아, 진한 거 좋아하거든요. 네. 예, 검발 딱 색깔에 그리고 이제 댐퍼 같은 경우에도 우리 또 앤서 그 펜타존의 네. 그 심볼 로고에 들어가는 색깔인 오렌지색이 딱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 이것도 이제 이벤트를 해서 좀 나눠드리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하면 나눠드린다 했죠? 뭐하나 근데 생각났어. 이게 우리가 아직 얘기하다가 장기 기억으로 안 넘어가서 그래요. 요즘 우리가 또 기억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공부 백날하면 뭐하냐고 이거 못 넘기는데 심지어 정해놨는데 우리 얘기하다가 끊겼어. 흐지부지 됐나 보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안 했는데 뭐냐면은 저희 그 핑거톡의 브레이크 네. 중에서 여기 저희 제품의 이미지를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제품의 이미지를 그대로 넣어놨는데 이 제품의 이름 네오테크 땡땡땡땡이네. 그죠? 네 글자죠. 그쵸. 예, 땡땡땡땡 브레이크라고 해야 되나? 캘리퍼? 예, 네. 캘리퍼의 이름이에요. 네. 땡땡땡땡이거든요. 네 자인데 이게 그 정답은 저희가 온라인몰에 이 제품이 또 올라올 거기도 하고요. 네. 거기에 또 제품 설명도 나올 거고 네오테크 온라인몰 치시면 되고 혹은 네오테크 치셔서 공식 블로그가 있어요. 네. 블로그 들어가시면 이 제품에 대한 설명, 네, 이 제품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브레이크 제품에 대한 설명도 거기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쉽게 정답은 저희가 댓글에다가 그 링크들을 블로그 링크랑 온라인몰 링크를 넣어드릴 거니까 원하시는 곳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땡땡땡땡 이렇게 저 제품 땡땡땡땡 정답을 댓글로 네. 남겨주시면 되고요.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메일 주소를 네. 꼭 남겨주시고요. 댓글에 네. 같이 추첨을 통해서 드릴 거니까 댓글 밑에다가 이메일 자기 이메일 주소를 꼭 적어주셔야 저희가 그쪽으로 보내서 주소는 어딥니까?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디자인은 뭘 원하십니까? 이런 거를 여쭤보고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정답 네오테크에서 이게 진짜 요즘 제일 잘 나가요. 네. 저희가 이게 또 힌트를 좀 드리자면 아노다이징이 기본으로 들어가요. 여기는 좀 이제 디자인을 빨간색인데. 위해서 빨간색으로 들어가는데 본 제품은 아노다이징이 기본 이제 그 샴페인 골드 색상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의 이름 네, 네 글자 땡땡땡땡입니다. 예. 네, 그래서 힌트 하나만 더 줄래요? 맞출 수 있게. 뭔가 뒤쪽에 애매할 수가 있어서 뭔가 뒤쪽? 앞에 두 자는 뭔가 딱 그 확실한데 뒤쪽 두 자는 이거 맞나 싶을 수 있잖아. 네네. 이거 맞나 싶을 그쵸. 수 있잖아. 예. 그래서 그 힌트를 이 브레이크에 재원이랑 관계가 있나요? 뭐 우리가 뭐 그냥 뽀삐 뭐 이렇게 막 뭐 하잖아요. 예. 뭐 뽀삐 브레이크, 네. 네 만도 뽀삐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자가 마지막에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앞에 이제 저희 제품의 제품명. 명칭 네.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자를 정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